카카오의 캐릭터 브랜드인 카카오 프렌즈가 일본 시장에 빠르게 안착하며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며 선전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 프렌즈 역시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을 끌어모으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쇼핑 명소로 꼽히는 도쿄 다이칸야마의 문을 연 카카오 프렌즈 팝업 스토어. 개점 첫날부터 긴 대기줄이 연출됐습니다. 캐릭터 가운데 복숭아 인형 어피치가 20, 30대 여성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카카오 브랜즈는 작년 말 일본 오프라인 매장에 진출한 지 4개월 만에 빠르게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메신저 위챗과 중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몰과의 협업을 통해 중국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치타야 위고와 같은 일본 자체 브랜드와의 제휴를 통해 팝업 스토어 형태로도 현지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다양한 지역의 팝업 스토어를 통해 중국 소비자 접점 역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글로벌 12개국에서 활발히 판매되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 프렌즈 역시 사업 확장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 넘게 사용하는 라인 메신저가 든든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캐릭터 브라운을 필두로 BTS와의 협업을 통해 만든 캐릭터가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샤오미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IP 기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으로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카카오 프렌즈의 지난해 매출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라인 프렌즈 역시 2,000억 원에 육박합니다. 국내 캐릭터 산업이 최근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글로벌 시장에서 K 캐릭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